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가치주 플레이, 전형적인 가치주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수별로도 극명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1% 정도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형적인 가치주 플레이가 나타나다 보니까 심지어 이익이 나오고 있는 성장주들도 프리미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AMD 이런 종목들이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기업들은 더 큰 하락폭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국채금리가 1.7% 장중한 때 터치하기도 했고 OPEC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회의 결과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지만 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유가는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에너지 섹터가 상당히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금융 섹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대체로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치주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시장의 흐름은 이랬고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지금부터 전체리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1월 4일 이제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3대 지수는 혼조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일 최고가에서 마감한 이후에 지금 고점을 더 높여나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대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약 13년 만에 산타랠리 기간 최고 상승률을 경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장 초반 크게 떨어진 이후에 지금 1%대의 낙폭을 유지한 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분위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요인으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장중한 때 1.7%대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채권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단순하게는 기술주에게 나쁘고 금융주에게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들이 고밸류 기술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와 같은 종목들이 크게 낙폭을 기록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옥타와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도 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와는 별개로 일부 경기 회복 수혜주들 역시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 섹터 내에서는 캐터필러, 에너지 섹터에서의 다양한 종목들 상승하는 흐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등락 현황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일에 이어서 에너지 섹터가 가장 강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 정도의 강세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지수 상승을 가장 크게 견인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금융 섹터 역시도 2.7%의 강한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재 그리고 산업 섹터가 1%대의 강세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로는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이 1% 안팎의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계속해서 특징주들 하나씩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드를 보겠습니다. 포드와 GM의 주가가 이틀 동안 계속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포드의 경우에는 F-150 라이트닝의 연간 생산 능력을 15만 대로 2배가량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전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2%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할리버튼도 보겠습니다.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대다수의 에너지주들 오르고 있고요.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리버튼이 오르고 있는 또 다른 이 상승 재료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15 보고 오시죠. 네, 장 마감 후에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할리버튼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 대다수의 에너지 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건 스탠리가 할리버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시키면서 이 종목은 더 강한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규모가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캐시플로우나 경영 상태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덧붙여줬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을 받으면서 할리버튼의 주가는 6% 가까운 급등으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은행주 가운데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확인해 보겠습니다. 웰스파고에서 2022년도 금융주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가 좀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는 4% 강세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치고요. 그 다음으로 코카콜라도 보겠습니다. 구겐하이머 측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시켜줬습니다. 이머징 시장에서 생각보다 사업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덧붙이고요. 코카콜라의 주가는 오늘 장 1.65%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럴 일렉트릭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3개 기업으로 분사하겠다라는 발표가 전해진 이후에 주가가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그렇지만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앞으로 25% 정도의 업사이드가 예상된다면서 아웃퍼폼 등급을 매겨줬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는 오늘 3%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OPEC플러스 회의 결과가 전해지는 날이었죠. 기존의 증산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과 연료에 대한 수요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다음 달에도 하루 40만 배럴의 증산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WTI 선물 가격은 현재 1.25%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77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가격 역시도 오늘은 비교적 강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8% 오르면서 온스당 1815달러 수준까지 가리키고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과파른 확산세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이어진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수 종가까지 확인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오늘 0.6%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36,800포인트 선 바로 직전까지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다우지수가 되겠고요. S&P 500 지수 역시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800포인트 선 위로 이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역시나 오늘 최고가 터치 빌드업 시도를 해주고 있는 S&P 500 지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는 반면 낙폭이 조금 큽니다. 1.3%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오늘장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네 가지 키워드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3년 만에 2%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이날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1.7%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근 20년 만에 연초에 가장 빠른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이후에 3년 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그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 결국은 경제 상황 전반에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라는 그런 해석이고요.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강한 상태고 또 미 연준도 금리 인상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시중금리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BMO 같은 기관에서는 경기 낙관론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1분기에 2%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 2%를 돌파한 그 후에는 뭐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FOMC 의사록 공개라든지 그리고 고용보고서 다음 주에 또 CPI 지표 발표 등에 단기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를 더욱더 올릴 요소는 또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올해 2.25%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앞으로 이제 금리의 방향성은 인플레이션의 또 추이와도 연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경기 회복의 신호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지 이 전망은 어떨까요? 네, 이제 금리가 일단은 오르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금융주가 좀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좋으면서 어떤 이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치주 플레이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그 미국에서의 확진자가 1일 100만 명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리오프닝주가 강세를 띈다. 결국은 이제 시중금리 상승세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도 좀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월가에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에리얼 인베스트먼트라고 이 기간은 뭐 줄창 리오프닝주 아니면 가치주의 강세를 점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도 CNBC에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3%대 중반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한 1.3%, 1%대 초중반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뭐 3-4%까지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은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가치주 또 리오프닝주의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날 또 JP모건도 이 리서치 보고서를 냈는데요. 매파 준영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에서의 경기 둔화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한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가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앞서 이제 언급을 해드린 악재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또 여전히 리오프닝주를 선호한다라고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리오프닝주의 강세를 좀 점치는 곳이 많은 것 같고요. 작년에도 그랬었죠. S&P 500 지수가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을 좀 뛰어넘은 모습이 작년에 이어졌었는데 올해도 과연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두 배라는 키워드인데 바로 옆에 포드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자, 포드에서 바로 생산량을 두 배 증산시킬 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포드의 주가가 지난 밤사이에 10% 넘게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자, 포드는 미시간에 있는 공장에서 곧 출시될 전기 F-150 픽업트럭 이 차량의 연간 생산 능력을 거의 두 배 늘려서 15만 대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 수요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밝히게 된 건데요.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포드는 예약 주문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생산 캐파에 비해서 주문이 워낙 많이 밀려들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한번 주문했는데 거의 2-3년 있다가 차량을 받게 되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아예 예약 주문을 받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런데 포드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포드는 2023년 중반까지 연간 15만 대로 생산 캐파를 늘리기로 한 겁니다. 자, 포드가 생산량을 늘리기로 한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처음에 포드가 F-150 라이트닝을 생산하겠다고 했던 목표치는 4만 대 정도였습니다. 연간 4만 대 생산하겠다 이 정도였었지만 그러다가 예약 주문이 거의 20만 대까지 몰려들게 되니까 이거를 15만 대까지 생산 캐파를 늘리기로 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포드 F-150 라이트닝의 경쟁 모델은 없을까를 좀 살펴보면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리비안이 생산되고 있긴 하지만 생산 캐파가 워낙 작고요. 또 GM에서 쉐보레 실버라도의 전기 픽업 트럭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그 하루 전에 바로 직전에 포드가 생산량 증대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실버라도가 만약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본격적인 양산은 2023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 F-150 라이트닝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역시 2023년이 돼야지 본격 생산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 픽업트럭으로 본격 양산 가능한 거는
포드 F150 라이트닝이 2022년에는 거의 이 외에는 별다른 옵션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덕분에 포드의 주가가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는데 포드는 작년 한 해 동안만 뭐 140%의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기록했고요. 내년에도 과연 그러면 이런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작년에 이제 포드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들의 뭐 전반적인 성적도 좋았지만 포드가 유독 또 주가가 잘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전통적인 차 업체들, 레거시 업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전기차 이니셔티브를 가장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굉장히 잘 팔리는 F150을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을 시켜가지고 많이 좀 팔고 이렇게 생산 캐파도 증설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날 발표도 결국은 지난해 좋았던 흐름과 같은 노선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관론이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26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생산 확충 계획이 2025년까지 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던 그 목표에 좀 부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기차로의 전환도 굉장히 순조롭다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좀 가파르게 랠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좀 뭐 나래비를 세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차 업체에 대해서 자동차 주에 대해서 좀 순위를 매길 때는 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그러니까 뭐 가파른 랠리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올해 자신들이 커버하는 자동차주 33개에 대한 순위를 매겼거든요. 근데 이제 1위가 페라리였습니다. 페라리는 뭐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던가 이런 거랑은 뭐 무관하고요. 일단은 그렇죠. 좀 독보적인 브랜드에 대한 지배력을 좀 강조를 했고 2위가 리비안이었고 그리고 포드가 27위에 불과했거든요. 포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모건 스탠리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부의 비관론도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드가 지난 밤사이 급등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2022년도 걱정 없다라면서 AMD의 사진인데 사실 AMD 주가가 지난 밤사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걱정 없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AMD의 주가가 한 57% 정도 올랐거든요. 네. 포드도 뭐 잘 갔지만 AMD도 잘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CEO가 올해도 걱정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안심시키는 그런 코멘트를 전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리사수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 리사수 CEO가 CNBC와 인터뷰에서 엄청나게 강한 수요 그리고 공급 확대에 힘입어서 올해 상황을 매우 낙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등의 고성능 PC에 대한 수요가 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용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교체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메타버스와 관련한 질문에는 결국은 이게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수요 증대 요소다라고 해석을 했고 그러면서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뭐 플랫폼이든 하드웨어든 우리는 더 많은 그런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감도 내비치고 그리고 내년 수요, 그러니까 올해 수요도 뭐 걱정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AMD 주가는 오히려 정작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실 뭐 그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급락을 했냐. 일단은 뭐 금리 상승도 있었고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성장주나 기술주 전반이 좀 하락한 여파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반도체 이 ETF인 SOXX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뭐 한 1% 가깝게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리사수 CEO의 발표, 그러니까 이거는 CNBC와의 인터뷰 내용이었고 또 CES 2022와 관련을 해서 2022 프로덕트 프리미어라는 또 온라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이 좀 아쉬웠다라는 반응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 링스라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이 분석을 제기를 했는데요. 상반기까지는 노트북보다는 게이밍 컴퓨터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점을 시사했다라고 이 발표 내용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좀 더 경쟁이 쉬운 인텔과의 경쟁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어떤 좀 붙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리사수 CEO가 기업 고객용
제노와 5나노 서버 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는 점을 좀 실망 요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이 올해 말에야 일러야 이제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했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즉 이제 좀 더 강한 경제 상대를 골랐다는 점과 그리고 신제품이 예상보다 좀 늦게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발표 내용에서 좀 알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 반응이 나타났다. 이런 해석도 일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정말 AMD만 나 홀로 떨어졌다면 이런 분석이 좀 맞을 것도 같은데 사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락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금리 상승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약간 깎이면서 하락한 거지 이거는 약간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개별 종목이 하락하거나 뭐 상승하거나 그랬을 때도 우리가 물론 이 특히 미국 시장은 좀 그래도 이성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네네.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렇게 뭐 일부의 의견 그리고 악재성 요소가 될 만한 부분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이제 뭐 섹터별 흐름 그리고 시장 전반의 흐름과도 연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신 것도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이러니라는 키워드인데요. 원유 시장에서 지난 밤 사이에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공급을 늘린다는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작년에 S&P 500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섹터는 바로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올해도 과연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일단 초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산유국들의 모임인 OPEC 플러스 회담에서 산유국들이 오는 2월부터 하루 40만 배럴의 증산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사실 이제 증산 합의 소식, 뭐 이게 그렇게 눈에 띄게 특별한 소식은 아닙니다. 기존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정도의 물량이긴 한데, 자, 원래 공급 과잉 상태에서는요, 증산을 한다고 하면은 유가는 당연히 물량이 더 많아지니까 떨어지는 게 일반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증산한다는 것이 오히려 수요가 많다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유가가 오르는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됐는데 이날 유가의 상승은 좀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등 확산세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치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점차 느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에 대한 낙관론이 더 확산되면서 오히려 증산한다고 해도 유가는 더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덕분에 이날 11개 섹터 가운데 에너지 섹터가 3.7%로 역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중에서도 옥시덴터 페트롤리움이라든지 코테라 에너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6에서 7%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원유 시장은 지정학적 변수가 굉장히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유가의 경로를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의 경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뭐 40만 배럴 증산으로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다음번 모임에서 추가 증산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에도 유가의 뭐 경로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주 경기 민감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주도 지금 들어가기에도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일단 이제 국제 유가와 관련한 에너지주 뭐 정유주가 대표적이 되겠죠. 근데 네. 여기와 관련해서는 낙관론이 일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런 위엔이라고 이제 인물이 있죠. 블랙스톤의 회장인데 저희가 뭐 예전부터 월가의 쪽집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작년에 이제 WTI 가격이 배럴당 6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콜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50달러 밑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콜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훨씬 그거를 넘는 유가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 인물이 배럴당 100달러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세우고 있는 로직이 수요 증가를 이 공급이 못 따라올 것이다. 결국 이번에 증산 결정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의 주요 IB들도 관련해서 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유가라는 것이 원자재라는 것이 굉장히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섹터 역시도 변동성을 좀 겪을 가능성은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작년에 부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부문이 좀 더 아웃퍼폼을 할 것이다. 지금 워낙 좀 누워있다 보니까 네. 기대를 또 걸고 있는 그런 일부의 의견도 있다는 점도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 그러니까 에너지주만 또 투자할 수도 없고 신재생주만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계속 다시 한번 분산 투자가 아 그래서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네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